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 찾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아오지 탕강에서 온 강수연입니다. 현재 강수연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강수연 TV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막 시작했죠. 네,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아, 네. 10일 정도 됐어요. 예. 아이고, 또 너무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래요? 예. 네. 대한민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5년 차예요. 아, 그러시구나. 저랑 예. 왜, 비슷하네요. 오히려 더 선배신 것 같았는데. 아, 비슷합니다. 저도 뭐, 네, 그때쯤 온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버지 탄강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가족이 다 같이 오신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가족이 엄마랑 저랑 언니, 조카 이렇게 네분 오셨어요. 그래도 그 예. 정도만 아유, 해도, 그럼요. 혼자 오신 그럼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청 그럼요. 의지가 되죠. 그쵸. 예.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정말 잘 살아도, 가족 생각나죠. 에, 저도 참. 아직 언니분도 세분 계신데, 계속 아이고야. 생각나요. 그렇죠. 거기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소개하면 저희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시고, 그래서 아오지 탄강으로 쫓겨갔죠. 쫓겨가셨네요. 맞아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전쟁 때. 전쟁 때, 예, 네. 전쟁 때 참전하셨다가, 20살 때. 구본포로라서 거기 아오지로 쫓겨가신 맞아요. 거네요. 그래서 좀 아, 북한에서 대우를 잘못 받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계급 사회다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고 해서 계급이 최하위 계급. 그렇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적대 대우가 계급이죠. 그렇죠. 네. 예. 아이고, 세상에.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전라남도 태생이셨는데 아오지에 계셨을 때 한국에 대한 고향 이야기는 많이 안 하셨습니까? 아유, 고향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원래 술을 못 하시는데, 명절 때마다 술한 잔만 딱 마시고 눈물 흘리시죠. 그렇죠. 고향이 그리워서. 예. 근데 더구나 더 안타까웠던 거는 아버지가 광산에서 탐부로 일을 하시면서 42살 때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어요. 그래서 아이고. 시각 장애인이 돼요. 엄청 그러셨구나. 그때 당시가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제가 태어난 다음에 제 얼굴을 몰라요. 엄마 뱃속에 3개월 때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뭐 심청이 같았죠, 저는. 그렇네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네요. 심청이 같아서 아버지 손을 항상 잡고 제가 다니고, 다녔죠. 지팡이 역할을 했죠.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계셨다라면, 우리 한국에서는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아서. 그럼요. 깜짝 그쵸. 놀랐어요. 근데 에. 오히려 북한은 복지 혜택이 아니고 아버지가 탄광에 있을 때는 북한은 배급제잖아요. 900g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는 순간 300g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한 끼에 100g씩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평균 예. 탄광 노동자들이 배급이, 일일 배급이 900g씩 배급을 줬었는데, 장애인이 된 이후에는 우니까 오히려 300g으로. 300으로 줄어들었어요. 야, 진짜.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놀랬어요.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더 복지 혜택이 좋지 그래서 않아요. 억울했던 게 저희 엄마가 늘그 얘기 했죠. 엄마가 결국은 세대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다가 눈을 다쳤는데, 오히려 혜택은커녕, 이렇게 배급을 줄여놓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거지 그렇지. 않냐. 대신에 엄마, 이게 역할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그렇지. 키우고, 아이 다섯 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고. 엄마는 나가서 세대주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하면, 가장이 된 거죠. 아이들이 배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무지 고생하셨죠. 그렇죠. 북한에는 아버지가 일을 못하면 엄마라도 직장 일을 해야지 그 아이들이 배급을 받을 수, 맞아요. 탈수 있으니까 네. 두 부부가 다 일을 못하거나 아무튼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아이들까지 다 배급을 못 다못 받잖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참 저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참담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팠죠. 왜냐하면 우리 배고피 보름치를 주잖아요. 15일분을 주는데 7일이면 다 없어져요. 밥할 때는 항상 이제 아버지가 밥을 했는데 밑에 시라지를 엄청 많이 깔고 그렇지. 위에는 그냥 옥수수 타갠 거를 예, 해서 거의 네. 시라지가 50% 시래기밥 그렇게 해먹던 기억이 나고 북한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시래기를 듬뿍 넣고 거기다가 옥수수 알 몇 개 넣어서 이렇게 시래기밥을 해먹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참 놀랬던 게 시래기밥이 정말 맛있고 또 더 비싸고 오히려 그걸 맛으로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쌀이 떨어졌어요, 언젠가. 그랬더니, 야, 쌀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트가 사오면 돼. 그렇지. 어, 그래? 이러는 거예요. 몸에 배신 거예요. 걱정이. 평생 걱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 다섯을 먹여 살리느라니 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장난 아니죠. 우리 엄마 그렇죠. 고생은. 그렇죠. 병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그치. 보니까. 아이고. 이후에 생활이 많이 어려우니까 아버지도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돈을 보지 못하니까 못 벌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축을 했어요. 예. 풀을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애들만 골라서 염소 양 이제 아빠가 그걸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지 못하니까 저는 항상 그랬어요. 집에 와서 초등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지고 아빠 산에 올라가요. 막 뛰어 올라가서 아버지 잘 계시나 안 계시나. 정말 항상. 심청이 같은 역할을 했네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고향에서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손목을 잡고 다니면서 살다가 네.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습니까? 불평등이죠. 그렇지. 첫 번째는 불평등, 굶주림 두 가지 이유로 탈북을 선택하게 돼요. 그렇지. 예, 살다 보니까 일단은 언론의 자유는 기본으로 없는 거고.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탄광이니까 나도 탄광으로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예. 게다가 아버지는 또 이남 출신이고. 예, 예. 그러니까 엄청 차별이 너무 심했죠.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도 그게 다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게 그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탄광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굶주림보다도 찬대받고 이런 거에 불평등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고 한 가지는 굶주림이죠. 북한의 아사자 뭐 수십만 명이 수백만 그렇죠. 명이 죽었다고 에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 가는데, 아, 나도 언젠가는 저 무리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 수단과 방법 안 해본 장사 없고, 집에 가산 다 팔고,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 이제 그때 당시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고야. 94년도. 예. 딱 그때 시작됐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예. 그래서 아이를 업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거기서 버티다 버티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한계가 온 거지. 한계가 와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움직여보자. 발버둥이라도 쳐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탈북하려고 할 때 그 중국 이모의 자식이 도와줬어요. 중국에 이모님이 계셨네요. 네, 계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는? 업고 왔어요. 업고. 네. 둘이서? 둘이서 왔어요, 그때는. 맨 처음에 제가 먼저 왔어요. 그랬구나. 그랬었어요. 고생 많이 했겠다. 네, 그럼 중국에서 넣고. 그렇게 애를 키우면서 있다가 한국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중국어 공부를 해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진짜 3개월 만에 중국어 다. 책 한 권을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천재예요? 그게 아이 엄마니까 아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걸 해야지 산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거 해야만이 아이도 먹이고 내가 생각 그게 엄마니까 독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스토리가 엄청 많은데 제가 자세한 거는 제 개인
예, 채널에서 다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엄마가 오시고, 언니가 오시고, 언니가 오실 때그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그럼 깜짝 놀랐어, 나도. 어떻게 보지 못한 사람을 데려올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먼저 건너가셔서 이후에 어머니고 언니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까지. 아버지까지 중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야, 언니가 더 대단하세요. 더 대단해요, 우리 언니가. 그 상상을 나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나는 내가 중국에서 벌어서 북한에 도와준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올 생각은 꿈에도 못 했지.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됐습니까? 언니가 모시고 와서 한 집에 살게 됐잖아요. 그것도 월세 벌어야지. 가족이 왔잖아요. 그렇지. 달라요, 이게. 애 하나 매개 살릴 때랑 때랑 또 다르죠. 달라요. 온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 딸하고 조카는 한 집에 있고 언니하고 나는 돈 벌러 나갔어요. 둘이서 벌어서 이걸 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아이들, 예, 먹고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언니는 다른 곳에 갔다가 잡혀나가고 먼저 북송됐구나. 북송됐고 서로가 각자 생활을 했거든요. 너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주변에서 신고를 한 거야. 공안에. 아이고야. 그때 당시 제가 저는 아이를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8살에 업고 나왔거든요. 학교 가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이가 중국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돈 벌어서 얘는 사촌 오빠는 조선족이다 보니까 두명 정도는 자녀를 등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거기 출생 해놨어요. 등록했어요. 돈 주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이런 조선족 학교를. 예, 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에 보내고 할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아이를 데리고 출가고, 데리고 오고. 이러다가, 근데 아이가 공부를 왜 그렇게 잘해요?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얘 학년에서 1등 한 거예요. 어떡해. 전교 1등이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기억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근데 북한에서 오는 거 모르죠. 그렇지. 예, 그래서 나는 학부모 회의 있다고 할 때마다 너무 무서우니까 노출이 될까 봐 나는 멀리 돈 벌러 갔다고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할머니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애가 학교에서 전교 1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 거예요. 숨어서 애를 지켜봐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근데 아이가 잘하니까 표창장이 또 나와요. 학부모 오래요. 표창장을 주고 거기 돈이 또 나오더라고요. 장학금 같은 장학금 거.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는데 또 부모 오래. 나는 못 가지. 두려우니까. 학부모들 다 같이 뵈면 혹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를 또 보낸 거지.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 내가 그랬어요. 공부를 좀 그만 잘해라. 진심이었어요. 그때 아이고, 당시. 아이고. 그만 잘해. 왜냐면 왜 이렇게 학부모를 자꾸 찾게 아이고야, 만드냐. 어떡하냐. 그랬다니까 아이한테 얼마나 슬픈 얘기야. 애가 얼마나 에이, 서러웠겠어요, 그 그렇죠. 말에. 공부 제발 좀 그만 잘해. 아, 이랬거든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애기랑 가족이 할머니랑 아버지랑 에이. 같이 모여 살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주변에 누가 그 고소를 해가지고 신고했구만. 신고했어요. 그래서. 신고해서 가족이 홀랑 다 잡혀요. 아버지, 엄마, 딸. 나는 다른 데 나와서 돈 벌고 있었고. 셋다 잡혔어요. 그렇죠, 셋 다. 근데 나는 그 잡힌 사실도 몰랐어요. 다른 야, 곳에 가서 일했으니까. 어떡하냐. 나중에 들었죠. 선생님한테서 듣고 아이한테서 들었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더냐면 세 명이 잡혔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가 먼저 잡힌 상태에서 아이는 학교에 가 있고 아이는 할머니가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누구도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 다 못해 엄마 고민하다가 공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손녀가 있는데 얘가 지금 학교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먼저 두 명만 잡혔고 아이는 잡혔고 학교 간간 상태에서 상태였죠. 그래서 할수 없이 할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를 봐줄 사람 없으니. 없으니까. 할머니가 없으면 뭐 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하다 실토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기다린다. 밤늦게 갔는데 새까만 밤에 아이 혼자서 머리 푹 숙이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이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할머니 뒤에 보니까 고만들 있더래.